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일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였던 빌리 아일리시 몸매에 관한 트위터에 대해 말해보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모르셨던 분을 위해 트위터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트위터가 떠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In 10 months, Billie Eilish has developed a mid-30s wine mom body. 라고 써 있는데 한마디로 10개월 동안 빌리 아일리시가 살이 쪘고 마치 30대 중반 와인 많이 마시는 엄마들 몸 같다 이 말인데요. 한국에서도 맥주 마시면 똥배 나온다고 하듯이 와인 많이 마신 것 같이 살쪘다고 말하는 건데요.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됐는데 더 환장인 포인트는 어떤 사람들은 이 글에 동의한다는 거죠. 제가 읽은 건 어떤 사람은 비만은 건강에 안 좋고 당뇨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빌리가 이 기회를 통해 일상생활 습관과 먹는 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쓴 것까지 봤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몸평하는 걸 영어로 body shaming 이라고 해요. body는 다들 아시다시피 몸이고 shaming이 수치스러운, 창피한, 부끄러운 이거든요. 그래서 body shame 한다 그러면 몸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뭐 통통해서건 너무 말라서 그렇건 가슴이 없어서 그렇건 뭐가 됐던 간에 몸매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것 같이 Billie Eilish is beautiful. Please do not body shame her or anyone for that matter. Body shaming is not news or gossip. It's harmful and unacceptable. 이렇게 do not body shame her 이라고 쓰고 body shaming is not news or gossip 몸평 비하하는 건 뉴스도 아니고 가십거리도 아니다 it's harmful and unacceptable body shaming 하는 건 해롭고 용납해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나이 상관없이 왜 남의 몸매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빌리는 가수인데 왜 몸매가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참고로 body shame 쓸 때 body shame이라고 쓰기도 하고 body shame 이렇게 중간에 작대기를 넣기도 해요. 그리고 몸평이랑 body shaming이랑 다른 건 몸평은 몸매 평가를 하는 거라고만 할 수도 있다면 body shaming은 몸매에 대해 수치심을 주는 거라 미묘하게 다른데 근데 몸평하지 마 라고 하면 어쨌거나 나쁜 거니까 뭔가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한 것 같아요. 이 쉐이밍은 여러 군데에서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body shame 말고 fat shame, 뚱뚱한 걸 비하한다든지 skinny shame, 마른 걸 비하한다든지 age shame, 나이에 따라 비하한다든지 bad English shame, 영어 못하는 걸 비하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몸매로 여러분을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한다 그러면 Are you body shaming me right now? 이렇게 너 지금 내 몸평하는 거야? 너 지금 내 몸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Are you body shaming me right now? 이거의 유명한 예시인 다른 연예인은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저는 사실 팬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건 그냥 만나는 남자에 관해 노래를 몇 번 만들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테일러가 남자를 많이 만난다 남자친구가 너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슬럿 쉐이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슬럿은 제 생각엔 최악으로 말하면 걸레고 근데 또 막상 은근히 미드 같은 거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잘 쓰이기도 한 그런 단어거든요 약간 싸보이는? 어쨌거나 절대 좋은 뜻은 아니긴 해요 이거에 관해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테일러도 평범한 20대 여자애 같이 남자친구들을 만난 건데 슬럿 쉐이밍 당했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뭐가 됐던 간에 이런 단어가 생겨서 정말 슬프다고 생각하고요. 이 바디 쉐이밍이 위험한 게 바디 쉐이밍 당하는 연예인도 그렇지만 이런 글을 보고 어린 친구들이 나도 뚱뚱한가? 나도 너무 말랐나? 나도 너무 무엇무엇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상처받고 그러는 게 가장 걱정이 돼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빌리가 이거에 관해 잘 대응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18살밖에 안 됐는데 모쪼록 괜찮았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